자,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때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했죠. 여기 지금 제자들은 하루같이 늘 모이기를 힘썼고 모일 때마다 기도했는데 이날만큼은 조금 더 남다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날은 왜냐하면 멀리 있던 유대인들,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절기, 유월절을 기준으로 한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3대 절기 때는요, 모든 성년 남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고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였던 때입니다. 자, 근데 그 가운데 있었던 칠칠절이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에요. 자, 당시 문화로 보면 농경사회에서 추수기는 매우 중요한 때이죠. 근데 이 오순절, 칠칠절은요 또 하나의 절기가 겹쳐 있어요. 바로 맥추절이죠.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첫 열매를 거두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가 바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다 함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의미에 더해서 한 가지, 절기로 말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두고 봤을 때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날이 있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 하나님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율법이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구별하는 기준인데 꼭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율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날과도 겹쳐져 있어서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이날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시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몇 날 며칠 무슨 일이 있겠다, 자꾸만 미래를 미리 내다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불안한 시기일수록 예언가들이 판칩니다. 점쳐주고 어떻게 될 거라 얘기해주고. 근데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우리의 속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해야 될 본분에 충실하면 되죠. 그게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계획 없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전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태어나서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고 그러지 않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까지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막힌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성육신의 사건조차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죠.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시는 때도 마찬가지. 많고 많은 날들 중에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 다양하고 중요한 의미가 합쳐져 있는 이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두 가지로 정리하면 추수와 율법이 수여되었던 그 기념하는 날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건, 옛 시대에 속해 있었던 구약 시대의 이 일들이 이제 새 시대로 접어들면서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의 완성은 뭘까요? 이 추수가 육신의 양식만을 거두는 추수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추수를 거두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첫 열매로서 초대교회가 있는 거예요. 120여 명 정도의 모임에 불과했죠. 미약합니다. 전 세계로 두고 봤을 때 얼마나 작은 무리예요. 적은 수예요. 근데 이들이 첫 열매로서 거두어지도록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죠. 첫 열매라고 했으니 끝이 아니고 시작이죠. 주님의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말은 뭐냐면 첫 열매로서 시작된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와서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가 뭐예요? 그 이상 중세 유럽에는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의 절반가량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적인 시대도 있었는데 그때도 교회는 살아있고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살아냈던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은요,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에 대한 그 방식에 대한 서술인데 우리가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지금 여러분 이 기록은요 문학가의 기록이 아니고 소설가의 기록이 아니고 시인의 기록이 아니고 역사가인 누가의 기록이 아주 철두철미하고 냉철한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실 자체에 대한 보도를 지금 보여주는데 거기에 임하시는 이 방식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죠. 호련히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갑자기 느닷없이 예상 밖에 깜짝 놀랄만하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의 날줄과 시줄을 그냥 헝클어치게 엮지 않으셔서 정교하게 맞춥니다. 아주 고급 카펫을 수제품으로 짤 때 조각 그 이미지가 어긋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임의가 임의성이 있는 거예요. 호련히 임하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중생으로 거듭난 성도들로 변화될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임의로 부는 바람처럼 거듭나고 중생하는 변화에 있어서 성령은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라는 거죠. 근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것과는 또 다른 사건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 역시도 우리 편에서의 조작, 우리 편에서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전통상 부흥회라고 하는 집회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했던 시대는요 정말 그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은혜가 충만했던 시대에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아, 부흥회를 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려운 걸 무슨 40일 뭐를 해라, 어디 가서 뭘 준비해라, 많이 갖다 바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고 기도해라, 약속만 붙잡고 기도하라. 아주 단순하죠. 근데 아주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했더니 주님은 약속대로 이루신 거예요. 약속하신 이도 하나님,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 사이에 우리는 다만 약속 믿고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 딴짓하지 않고 기도에 열중할 때 하나님은 그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다만 우리는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전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충만함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큰 오해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발목처럼 찰랑찰랑 흔들리는 물가에 노는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근데 그 아이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거야. 아니요, 조금 더 가보세요. 그러면 허리춤으로 물이 차오르는 걸 경험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일까? 아니요, 조금 더 가보세요. 건너지 못할 강을 우리가 보는데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생수의 강으로서 비유되어지는 분이세요. 생수의 강, 이것에 잠겨지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임하는 방식과 함께 성령께서 당시 임하실 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도 지금 역사가인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 주면서 표현해 주고 있죠. 그 표현을 보니 바람처럼 불꽃처럼 성령이 임하신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되어 있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이다, 성령은 불이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장에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 청각적인,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서 강조하는 건 뭘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현장에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그 만남이 귀하다면 평생 한 번 마주친 그 만남도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한 번의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 말할 때 그 만남의 대상이 대단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면 그 임하심의 현장에 분명한 흔적이 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의 이 의미를 우리가 바람과 불꽃에서 확인해 봅니다. 먼저는 이 불의 요소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당시에 그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율법을 강령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될 때 그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러분, 이 기록이 소설이 아니고 판타지가 아니잖아요. 그 사건 현장 자체를 묘사해주고 있는 생생한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거룩이죠. 그리고 압도적인 그 임재 앞에 모두가 두려워 떨만한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가 그 앞에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꽃같이 임하시는 이 성령의 임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성령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성령을 어떠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는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어미한 영광, 불꽃 가운데 임하셨던 구약의 그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신약 시대를 개막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성령의 강림 가운데도 이 불꽃 같은 임재가 보여주는 건 바로 이런 요소.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바람같이 임하시는 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건 원어로 푸뉴마입니다. 성령도 푸뉴마라고 불려요. 그리고 숨결도 푸뉴마, 생기도 푸뉴마,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나 문맥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 현장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낯설지 않은 풍경,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는데,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가 다른 피조물과 달랐던 중요한 차이점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그냥 물질적인 요소만이 아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했어요. 다른 동식물들에게는 없는 요소죠. 그게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예요. 생기, 바람. 그러므로써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이런 어떤 육신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창조를 받았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생기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러한 환상과 이 모든 이미지, 그것이 신약 성경의 예표적인 사건을 보여준다면 바로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의 그 충만한 역사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바람같이, 생기와 같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살았다에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삶을 못 사는 성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거기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요, 칭찬받은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책망을 받는데, 교회고 성도인데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있지 너는 죽은 자와 같다 말씀하세요. 교회고 성도인데 차지도 덥지도 않아 내 입에서 토하여내고 싶을 정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교회인데 여러분, 이 교회들의 모습이 2000년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만 반복된 게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진탕에 얼룩지고 그런 교회의 모습들도 얼마든지 반복되어 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태동의 그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시는 그 원천으로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아? 성령의 임하심의 그 충만함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성령이여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을 통해 구별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임함으로 인하여 권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무슨 초능력일까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왜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전통이 없습니까? 말씀의 객관적인 지식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있는데 그대로 못 사는 게 문제잖아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교회, 살만한 능력이 부족해져 버린 성도, 이런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오늘 사건의 현장은 2000년 전 쾌쾌 묵은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를 살아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결론하여 주님의 도전,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것이죠. 바람처럼 불꽃처럼 임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지금 코로나19의 시기 모든 게 다 침체되고 위축되고 좁아져 버렸죠. 근데 세상만 위기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교회와 성도도 역시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옛날 카타콤의 성도들이 신앙 하나 지켜내려고 지하 깊숙이 무덤이거든요. 카타콤은 지하 동굴, 지하 무덤 파내려 가면서까지,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죽으면서까지 신앙을 지켜냈을 때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만한 문제까지는 아닐 거예요 지금. 그러나 사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 요소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두렵고 이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돌파해내려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만으로는 안 되는 거겠죠. 이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게 되는데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준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교회생활 오래 해도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간증, 내 노래, 성령이 지나간 이후에 여러분 그 자취가 남듯이, 흔적이 남듯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될 때 내가 못 고칠, 몹쓸 내 영혼의 질병과도 같은 죄악과, 세상을 기뻐했던 마음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에 취해서 살아요. 인간의 마음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공허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비어졌으면 뭔가라도 채우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 무엇 하나 탐닉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빈 마음 다른 거로 라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주일날 레저와 스포츠를 즐기고 주일날 온갖 향락과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맛보았더라면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을, 그러지 못한 이유로 인하여 그 결핍과 결여가 우리로 하여금 술 취하듯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하게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열매는 아름답게 맺어질 것입니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인내와 온유, 절제, 이 아름다운 성령의 다발의 열매들이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역사상 일어났던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과거의 한때 지나지 않은 일로 기억해내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 과연 저는 어떠합니까? 그 무명의 120명의 성도들 다 이름도 알지 못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묻어가드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의 종에게만 아니요,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 믿으면 누구나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신앙에 있어 대리만족은 없어요. 불암관에 있는 TV 스타들을 보면서 즐기듯 여러분 종교의 스타들을 많이 보면서 대리만족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통해서 성도 한 명이 일당 백의 값어치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없이 살고 부족하게 살고 천대받고, 근데 그들이 주인들을 바꿔냈어요. 노예들이 주인을 바꿔냈단 말이에요. 우리의 형편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 시금석, 이 기준 앞에 우리가 1대1로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에게만 임하셨습니까? 아니요, 무명의 성도에게도 임하셨다고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피해갈 수 없는 명령 앞에 여러분이 맞닥뜨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디 다리 먼 데 가서 헤매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직하게 붙잡고, 주여 거룩하신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기에, 여러분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새술이 부어지더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오 하나님 믿사오니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2000년 전 성도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구미상모교회 성도인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고, 그렇게 복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고 모일 때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어려움의 시기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람처럼 불꽃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면 성도들 역시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 닮듯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바람처럼 불꽃 같은 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고, 그 삶의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 주께